가봅시다. 이? 슬로비디오로 안, 굳이 안 보내줘도 되는데 제가 슬로비디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로비디오 안 해줘도 되는데 슬로비디오로 다 해주셨네. 어? 여러분들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문제점 아 앞다리 맞죠? 앞다리? 앞다리가 문제라고? 요 주신 분 지금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문제 투성이거든요? 왼쪽 글러브 방향 그거 봐도 더 우선적으로 고쳐야 돼. 자 봅시다. 세게 던지려고 하는 거 좋아요. 세게 던지려고 강하게 던지고 싶어가지고 좋아. 뒤에서 힘 모아가지고 좋아. 근데 모았으면은 이 힘을 왜 모으죠? 쓰려고 모은다 맞죠? 쓰려고 강하게 던지려고 모은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쓰려고 모았는데 못 쓰면 아무 의미 없다. 해야 들어도 나가야지 맞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힘 모아가지고 팔을 들여가지고 던지는데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힘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공이 뽕 가는 거예요. 팔은 전력으로 세게 막 잡아 던져도 안 돼. 왜? 뒤에서부터 너무 이래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너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은 요렇게 나가면 돼요. 요렇게 있으면 돼요. 본인 너무. 그리고 오른쪽 무릎, 왼쪽 다리가 아닌 오른쪽 무릎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스쿼트 해봐요. 스쿼트 할 때 요렇게 앉으면은 무릎도 안 아프고 오래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계속 해봐요. 무릎 나갑니다. 스쿼트 할 때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알겠죠? 일단 요 두 가지부터 고쳐야 돼요. 이 두 가지부터 고쳐야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봐봐. 오른쪽 무릎 발목이 이만큼 접혔다는 거는 뭐예요? 앞에서 보면 무릎이 요렇게 돼 있던 얘기지. 신발 이렇게 돼 있으면 인정? 어 나도 인정. 요 발보다 나가면 안 돼요. 무릎이 구부러지더라도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요 무릎 알겠죠? 그리고 뒤에 너무 힘이 쓰다 보니까 뒤에 중심 넘어 있는 거 좋아. 이걸 써야지. 앞으로 가끔 써야 되는데 전혀 못 써요. X. 그리고 시선 어디 있어요? 시선 던지는 곳을 봐야지. 던지는 곳을 시선은 여기 던지면 여기 봐야지. 땅바닥 보고 있어. 안 좋아요. 봐요. 지금도 땅바닥 보고 있어. 무릎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세게 던질래도 세게 못 던져.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만약에 뒤에 힘을 다 안 쓰고 막 고임 동작 없이 일어났더라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나갈 거예요. 분명히 중심 이동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일루 쪽으로 기울어져요. 중심 이동이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다리도 요런 식으로 무릎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안 되고 스톱시키듯이 왼쪽 무릎이 요렇게 돼 있어 버리잖아요. 이해가 가요? 분명히 오버투스인데 분명히 오버투스면은 공을 던지고 팔이 요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렇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어. 뒤에서 너무 이렇게 있다가 이래 가버리니까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에서 밑으로 오버투스는 위에서 밑으로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뒤에 너무 많이 꼬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수평으로만 던지는 방향이면 요렇게만 가도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있어. 이 공이 던지는 게 뒤에 다 보여. 이렇게 꼬아있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팔이 어떻게 올라오며 어떻게 던지겠어요? 앞으로 편하게 해서 앞으로 던지면 되는데. 이해했어요? 모아서 던지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모은다. 그 진짜 뭐 해도 되는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모으기 때문에 던지고 옆으로 가버리잖아요. 옆으로 맞죠? 옆으로 가죠. 일단 첫 번째 요까지 좋아요. 요까지 좋아.
왼쪽 팔 봐봐요. 너무 들어가 있죠. 지금 어깨가 위에서 만약에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어깨가 요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던지는 방향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던지는 방향은 요쪽인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서 있다고. 요렇게 만들면 돼. 너무 모으고 너무 꼬울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요렇게 보고 일단 던져봐요. 일단 그 힘부터 전달하는 것부터 달라질 거야. 그리고 무릎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거 앞에서 홈플레이트 스포츠 쪽에서 받는 시점에서 무릎을 보면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다. 요거를 스쿼트 하듯이 요렇게 만들면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고쳐야 돼요. 요것만 일단 고치고, 요 두 가지만 일단 먼저 고치고. 이거는 쉽잖아. 던지는데 보는 거. 시선. 만약 여기 던진다. 여기 보고 던지고. 여기 던진다. 여기 보고 던지고. 여기 던진다. 여기 보고 던지세요. 시선 지금 뭐 옆눈으로 해가지고 요 보잖아 지금. 그러면 요 땅바닥 보고 있다는 얘긴데. 맞죠? 포수 보세요, 포수. 던지는 포수 밑에 내가 어디 던져야 되는지 그 지점을 쳐다보면서 던지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부터 일단 꽂혀가지고 야구 한번 해보고 다시 연락주세요. 하나하나 꽂혀야 돼요. 너무 완전 그냥 생초보예요. 생초보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서 만들고 연습하고 배우고 만들고 배워서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공 던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는 걸로 하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되지만 어깨 너무 안 꼬아도 돼요. 던지는 시선 그리고 무릎, 요거 세 개만 해서 연습하고 다시 신청해 주세요. 아시겠죠?